이 세 개가 나오면 단오블리들한테 단백질 초콜릿을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운동을 잘해요. 최근에 근력 운동 같은 걸 좀 했으니까 스트레칭 같은 거 하면 어때요? 스트레칭? 아침에 눈뜨스 하는 것처럼 잠 잘 오는? 수면 스트레칭 같은 거 할까요? 수면 스트레칭. 그 잠 옷 입고 자기 진짜 전에 간단하게 하는 거죠. 좋다 좋다. 아예 지금 집에서 찍는 것 같아요. 선생님 실제 잠옷 입고 찍는 거지? 좋아요. 제가 찍어올게요. 아니요, 저희가 볼게요. 여러분, 사실은 단호 언니의 냉장고를 덜어볼 거예요. 단호 언니 냉장고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단호 언니의 식단 팁을 싹 다 알려드릴게요. 가볼까요? 아, 예쁘다. 초록색 되게 많다. 노출한 아, 지금 밤 근데 이렇게 벌써 찍어요? 컨셉이니까? 여기 내 안방. 사실은 오늘 단호 언니 냉장고를 털 거예요. 아, 몰래카메라구나. 자기 전 스트레칭 안 찍어? 나 잠옷도 샀는데 이거 때문에 원래 잠옷은 뭔데? 뭘까? 원래 잠옷 그 있잖아요, 원숭이 바지. 단원이에게 미션이 있어요. 단원이 냉장고에서 단백질 식품이 3개가 나오면 단오블리들한테 단백질 초콜릿을 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냉동실도 파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단오블리들한테 쏘는 거니까 공개해도 괜찮은가요? 일단 엄마도 같이 쓰는 냉장고라서 이렇게 많이 없어요. 사실 빨리 먹고 해치우는 편이라서 냉장고에 음식을 많이 두지 않고요. 제가 감안하고 봐주세요. 일단 불을 좀 켜볼까요? 아, 불을. 네. 너무 깜짝 놀라서 불도 못 켰어. 갑자기 이르는 거야. 뭐더라? 불이? 아, 이거다. 그럼 우리 스트레칭 안 찍는 건가요? 본격적으로 단원이 냉장고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 어떡하지? 따다단. 깨끗한데. 살림을 하니까. 살림을 하니까?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엄마가 하시죠. 그래서 사실 반찬이랑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문짝에 있는 건 저희, 제가 거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정도? 그 다음에 이건 꿀. 이건 뭐지? 뭘까, 이게? 도청? 이거 이렇게 뭐지? 잘 모르겠고 계란은 뭐 자주 먹고 아침 드셨어요? 그럼 제가 아침을 사드릴게요. 이거는 언제 산 거지? 제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참기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특제 소스예요. 브이로그 할 때 떡볶이 만들 때 썼던 거거든요. 이게 설탕 많이 안 들어가고 건강하게 약간 매실이랑 매운 거 먹고 싶을 때 이 소스를 써요.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젓갈이 많아? 이게 어디서 최근에 받은 거잖아. 한 건가? 깻잎 무침? 맛있겠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반찬은 잘 안 먹고요.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산 카야잼인데 노슈거라서 맛있더라고요. 그때 단오블리 분이 이거 추천해가지고 샀었어요. 예, 잠깐만. 아, 잠깐만. 엄마한테 혼나, 사실 이거. 엄마가 이거 하면 냉장고 문 열어놓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닫고 아니, 생각하라고. 맞아. 열고 멍하니 있지만. 이거 저 우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우유인데 상하목장 유기농 맛있어요. 이거는 제 게 아니에요. 호소리 나. 탄산 그런 건 제 게 아니고요. 이거 잼류들 있고 노르웨이에서 사온 애플 잼인데요. 우와, 맛있어. 형이 너무 예쁘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릭 요거트고 이거는 맨날 먹어요. 제 아침 주식이라서 봐봐 거의 다 먹었어요. 맞아, 아까도 먹고 있었어요. 아, 맞아. 아, 먹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태워가지고 그게 평소에는 밥그릇에다가 그리고 딸기, 김치랑 그리고 쌈채소. 오, 쌈채소. 네, 항상 이제 1일 1세일은 떨어지지 않게 채워놔요, 여기에다가.
이게 안에서 물기가 생기면은 채소들이 빨리 물러서 최대한 온도 변화가 없는 곳에다 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막 저 끝쪽이나 이런 데다 놓으면 절대 안 돼요, 채소는. 왜냐면 얼었다 녹았다를 되게 많이 반복하게 돼서 저쪽이 되게 세잖아요, 안쪽이. 이거는 노르웨이에서 사온 짜먹는 명란젓? 뭐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로 밥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치즈 같은 거 있고 북유럽 갔을 때 사온 통호밀빵 볼콘브루트라고 하는 빵인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단백질 제품은 계란, 그린 요거트, 두부! 날 살렸어. 그래서 세 개나 채웠네요? 살았다. 근데 냉동실에 사실 단백질 제품이 많아요. 왜냐면 단백질 제품들이 거의 고기나 생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냉동실에 포함시켜달라고 한 건데 일단 너무 잘 보이는 정말 제 주식. 요거트가 아침 주식이라면 이거는 그냥 올데이 주식. 닭가슴살 미니볼이고 제가 정말 사랑해요.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갈치고요. 이거는 이제 대구살? 생선 좋아해요? 저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게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진짜 좋은 단백질원 중에 하나가 또 흰살 생선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냉동 블루베리. 그래서 아까 그 요거트에다가 딸기랑 냉동 블루베리랑 같이 넣어서 먹으면 자작자작하게 아이스크림 같이 되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고추를 썰어가지고 얼려놓은 건데요. 왜 요리할 때 소금 많이 안 쓰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는. 근데 음식 할 때 마지막에 딱 넣으면은 되게 매콤해지면서 풍미가 확 살아요. 그래서 소금을 적게 쓰고도 되게 맛있는 음식을 밍밍하지 않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 은큼젤리를 얼려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은큼젤리 얼려서 먹으면 폴라포같이 약간 되거든요. 되게 샤샤샤하는 게 되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 또 빼빈 거 내가 한번 다 넣었다가 다시 미안해요. 다시 요거는 현미 통밀빵 만들었을 때 잘라가지고 얼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빵에 수분이 같이 얼어요. 그래서 이거를 꺼내가지고 바로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먹으면 방금 한 빵처럼 진짜 촉촉하고 맛있어요. 전자레인지 돌려줘요? 네,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이게 얼렸다가 이것도 블루베리? 머루 같은 거예요. 저 블루베리인 줄 알고 먹었다가 떨먹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 마늘 같아요, 마늘. 베이컨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 되게 오래 하니까 손이 시리다. 장난 아닌데? 그리고 엄마가 떡순이에요. 떡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떡 있고 뭐 여기도 떡 있고 어디서 떡 받아오면 이렇게 얼려놨다가 드시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한 하루하루가 떡을 피해가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보카도 스프레드 얼려놨다가 이제 녹인 다음에 아보카도 명란 덮밥을 해먹는다거나 스무디를 해먹으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모르고 잘 모르고 끝! 여기는 되게 단백질이 많았어요. 보셨어요? 네. 그러면 네. 제일 자주 먹는 베스트3가 뭐예요? 자주 먹는 베스트3는 그릭 요거트. 자주 먹고 엄청 자주 먹고요. 1일 1셀 뭐 끼니마다 먹으니까. 그 다음에 닭볼. 네, 요즘 최근에 치고 올라오는 게 만두입니다. 정말 자주 먹고 있어요. 비가 감자떡처럼 되게 쫄깃쫄깃한데 감자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단백질 식품이 많고 여기 냉장고에는 식이섬유가 많았다. 그 점을 꼭 강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단호 언니는 라면, 과자 이런 건 안 먹어요? 있어요. 왜냐면은 가족들이 먹으니까 뭐지? 진짜 왜 눈이야? 이게 빵 통이거든요? 빵 바구니인데 여러분 다 노바도 있어요. 이거 건강 크루아상이네? 아니 그냥 크루아상이야. 버터랑 설탕 많이 들어간? 발견했다고 지금 엄청 신나하고 있는? 이거는 있더라고요 집에. 또 어머니가 빵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 과자는 저는 과자를 사진 않아요. 근데 동생이 과자를 사거나 하면은 보면은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동생 방에 갖다 놓는데 가끔 동생 방에 들어가서 먹을 때도 있어요. 동생이 되게 좋아하는 OS 수박 맛. 여기 찬장을 한번 볼까요? 찬장?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주걱 자랑을 하고 싶어요. 저희 되게 좋아하는 주걱인데
토끼예요. 되게 애착 주걱이에요. 검정색이 약간 밥알이 되게 잘 보여서 되게 좋아요. 잠깐만, 저 주걱 자랑 좀만 더 해도 될까요? 여기도 있어요. 이거는 고양이 주걱이에요. 우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우와, 근데 귀엽다. 귀엽죠? 이거는 진짜 꿀템이에요. 이거 바라현미밥인데 저 혼자밖에 없을 때 밥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때 바라현미밥 해서 먹고 어떤 씨앗이 발아를 할 때 가장 영양이 응축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라현미에 여러 미량 영양소 같은 것들이 더 많다 뭐 이런데 사실 그냥 현미밥도 괜찮아요. 둘 다 식이섬유 많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과일 사거나 요거트 사면은 이런 통 남잖아요. 아까워가지고 씻어서 놓고 나중에 도시락 같은 거 쌀 때 쓰거든요. 넣고 여기는 향신료. 제가 잘 모르는 가루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볼까? 여기는 이제 좀 건강한 탄수화물, 단백질 함량이 높은 통밀로 만든 파스타인데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메밀면도 있어요. 메밀. 자주 먹진 않지만. 그리고 요즘 엄청 자주 써서 이거는 한 세 번째 산 건데 아보카도에. 그다음에 여기는 좀 더 손이 자주 가는 애들. 견과류 같은 거 있고 이거 다크초콜릿 있습니다. 이게 뭐지? 아, 된장. 아, 거기 냉장고예요? 네, 냉장고예요. 끝! 여러분들한테 먹이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가 이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셔서 드셔보실래요? 엄청 맛있어. 맛있죠? 되게 초콜릿 같죠? 진짜 맛있어요. 이거 봐. 코코넛 가루가 묻어있고 여기 견과류. 약간 페레르 로쉘 같아요. 우리 레시피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알았어.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좋아해주시니 다행이네요. 두 분 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아침을 못 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즘에 자주 먹는 메뉴 해드릴게요. 네, 아까 말했던 아보카도 명란 덮밥. 그래서 요거 한 팩이랑 두 명이니까 계란 두 개. 요거 참기름. 되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는 거. 네. 아니에요. 자주 먹는 거예요. 솔직히 오랜만이에요. 우와, 계란 프라이 프라이팬 있어. 이거 너무 엄청 유용해요. 기름을 적게 쓰는 팁인데 살짝만 진짜 한 방울만 뿌리고 한 방울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뿌렸다. 이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닦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기름을 조금 덜 쓰고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원래 밥 할 때 몇 분 하는 거죠? 안 써 있어. 아, 여기 써 있다. 두 개 3분. 나 몇 분 했지? 대충 괜찮겠다. 그다음에 예쁜 그릇이 정말 중요해요. 저 일본에서 사온. 오, 진짜 예쁘다. 짠. 우와, 진짜 예뻐. 하나님 밥 먹었어요? 저는 아까 요거트 먹다 말았어요. 맞아 먹어야지. 약간 타네? 그치? 잠깐 꺼야겠다. 뚜껑이 안 맞네? 그리고 얘도 얘가 지금 해동이 덜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돌리려고요. 돌려도 돼요? 진짜? 이전에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보카도가 진짜 완벽하게 맛있게 익는 순간 포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익은 아보카도를 이제 살만 발라내서 이제 얼려놓은 거예요. 엄청 편해요, 진짜. 거의 다 됐어. 어, 잊고 있어. 진짜 저 저렇게 해요, 평소에. 정말로. 어떻게 됐을까? 말랑말랑해졌어, 이제. 괜찮죠? 목이 타네. 짠. 술안 같이 됐다. 그러게요. 약간. 못했다는 거. 짠.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 기름을 많이 안 썼는데도 기름 코팅이 네, 균일하게 기름이 잘 들어가서. 이거 어디서 산 제품인지 알아요? 이거요? 글쎄요?
엄마가 사서. 죄송해요, 도움이 안 돼서. 요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맛있겠다.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거 수입했으면 좋겠다. 너무 맛있어서. 이게 참 맛있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죠? 되게 심플한데 맛은 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참기름 뿌려도? 잠깐만. 너무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잖아. 이런 걸로 해야지. 됐습니다. 짠. 아, 발사믹. 단호 언니 평소에 샐러드 만들 때 드레싱 어떤 거 써요? 발사믹 크림 쓰고요. 아니면은 그냥 올리브 오일 뿌리기도 해요. 올리브 오일이랑 소금만 뿌려도 맛있어요. 오케이, 잠깐만.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했어. 딸기를 넣고 아까 뭘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 맞다, 올리브. 올리브 있어요. 맛있는 올리브예요. 올리브 넣어주실게요. 나 올리브 넣어드릴게요. 엄청 금방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딸기. 자르기 귀찮으니까 그냥 넣을게요. 집에서 그냥 안 자르고 먹거든요. 우아하게. 총. 여러분, 제 이미지를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퍼. 이미지 방금 얘기했다. 딱 이렇게. 이거 이런 게 너무 아까워. 이거 먹어야 돼요. 크림치즈 같아. 예스, 녹인다. 오, 완벽하다, 완벽해. 진짜 난도질해야 되는 거 알죠? 맞아요. 맞아서 어떡하지?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뭐야? 아, 다행이다. 맛있어. 그래서 오늘 단원이 냉장고를 털어봤는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먹어야 되니까? 못 먹고 싶어요. 오늘 자기장 스트레칭 그래서 진짜 찍긴 찍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잠옷 스트레칭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단호 언니가 미션을 성공했잖아요? 응.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여기 꼭 잘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세 분에게 단백질 초콜릿이 여러분에게 집에 배달이 될 겁니다. 진짜 꼼꼼하게 보신 분들만 맞출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예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 안녕. 아, 나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어색해.